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2주 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썩은 마늘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현장을 취재해 방송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방송 이후 해당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홈페이지와 SNS 글을 통해서 썩은 마늘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의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해당 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프랜차이즈에선 대기업 제품 및 해썹 인증을 받은 재료만을 사용한다는 것과 두 번째, 썩은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 대신 영농조합에서 국내산 100% 마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해당 업체는 썩은 마늘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방송 직후 저희는 해당 프랜차이즈에 마늘을 납품하는 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실 내용은 편집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한 화면입니다. 썩은 마늘이 유통된다. 그 진실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긴급 취재했습니다. 방송 후 먹거리 엑스파일은 경찰과 함께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파치 다진 마늘을 납품하던 문제의 마늘 도매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 네, 경찰서에서 왔어요. 사장님. 사장님 되세요? 네. 이쪽 잠깐만 들어오세요. 어? 사장님 잠깐만 들어오세요. 저도 승진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 사실이 그런 거 파는 데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 내가 품질이 더 많이 났어요. 저희들도 방송을 보고 화면을 보고 그 자료를 보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게 이제 마늘이 곰팡이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 마침 마늘을 갈고 있던 주인이 우리에게 사용 중인 마늘을 보여줍니다. 안 좋은 마늘은 다 버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데서도 한 개씩 나오지.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거에서도 나오지. 손으로 갔든 발로 갔든 어디서든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고르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좋은데, 근데 이걸 그럼 어디서 주워 가지고 와서 그런가, 그런 거 파는 집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마늘집에서도 그런 거 하나도 안 판다고. 아니, 큰일 나겠죠. 파츠의 사용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주인. 우리는 취재한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잘 보세요. 화면 속에는 파츠 마늘을 통으로 갈아 다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파츠 마늘이죠? 파츠 마늘을 잘 적었잖아요. 파츠 마늘이죠? 파츠 마늘인데 그걸 그냥 갈지는 않잖아요. 그냥 가셨잖아요. 그 화면에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다듬어요. 다듬는데도 오게 티가 있다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데서도. 이게 지금 몰라내는 거예요, 지금도 막. 저게 지금 한 개로 보이세요?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이 아니죠. 나왔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왜 보시고도 그러세요? 그게 어디가 전체적이에요. 아니, 보셨어요? 다시 보여드려요? 다듬어서 간다는 주인의 말과는 달리 파츠 마늘은 통째로 갈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전체가 다 파츠 마늘. 이렇게 갈린 마늘이 팔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체크 좀 한번 볼게요. 네. 주인의 동의를 얻어 보관 창고를 열어봤습니다. 파츠를 쓰지 않는다는 말과 달리 파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창고 안 가득 쌓여 있었는데요. 이쪽에 파츠 위에 파츠가 열 포대가 넘게 쌓여 있는 파츠 마늘들. 파츠 마늘 한 포대를 꺼내 상태를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좋지 않은 상태가 눈에 띕니다. 썩고 무르고 싹까지 피었습니다. 그렇다면 쓰지도 않을 썩은 마늘들은 왜 창고에 쌓여 있는 걸까요? 이거 파츠잖아요. 파츠잖아. 파츠 이거 파냐고요. 받아 놓는 거지. 아니, 여태 있는 거고. 아니, 팔려고 그래. 보관하는 거지. 우알로 전기요 줘가면서 여기에 보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만 이거 참여사니까. 이게 족발집에 간다니까요.
쓰지 않는다던 파침 하늘이 족발집으로는 간다는 얘긴데요. 근데 누박을 어디서 주워가지고 가서 그런가 그런 거 파는 집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마늘집에서도 그런 거 하나도 안 판다고. 마늘 도매상이 파치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던 프랜차이즈 업체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아니 이건 다듬어서 다듬어서 팔잖아요. 그게 다듬어서 안 가셨잖아요. 화면 보셨잖아요. 이거요. 아침에 밥 먹고 나면 다 다듬어요. 오늘 다듬은 건 어디 있어요? 아니 오늘 다듬은 사람들한테 팔지. 이거를 갖다가 아니 다듬어서 썩은 부분은 버리셨을 거 아니에요. 썩은 거는 같이 안느니까 그죠? 썩은 부분은 어디 있어요? 썩은 부분 어디 있어요, 근데? 아니 썩은 부분까지 얘기를 해요? 썩은 부분아. 아니 썩은 부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안 다듬었어요. 아까 다듬으셨대. 네. 주인은 파츠를 쓰긴 하지만 다듬어서만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근데 이게 파츠 마늘만 한번 갈아볼까요? 얼마나 새카만가 저런 게 있으면? 한번 갈아봐요. 파츠 마늘만 갈면 까맣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주인의 말.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갈아보기로 했습니다. 파츠 마늘만을 모아 기계에 넣고 갈아보니 썩고 무른 마늘의 형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차이 납니까? 갈아놓으니까? 뭐 지금 이 파츠만 넣어서 갈아도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일반 소비자들은 이거 보고 이게 파츠라는 걸요 잘 못 느껴요. 넣고 간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리고 잠시 뒤 주인은 우리에게 부인했던 속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는 30kg 이거에다가 이걸 섞어서 갈았어요. 어디다가? 이거에다가? 이거하고 이제 이게 파츠마늘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랑 섞으면요. 그러니까 이거랑 섞으면 이거는 괜찮은 거죠? 예.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왜 자꾸 파츠 되고 썩었다 그러니까 승질 나잖아요. 이게 썩은 게 어디 갔냐고. 이게 지금 파츠 아니에요? 파츠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무르고 이게 무르게 이게 그리고 여기 썩고 여기 썩고 썩은 게 아니야. 치다 보면 이거를 썩은 게 아니야. 만약에 그대로 식탁 위에 놓으면 손님들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우리하고 손님은 다르잖아요. 식당에서. 근데 이게 마늘을 그 생으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생으로 먹는 게 아니라 끓이잖아요. 네. 이건 끓여서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괜찮다. 아니 이건 나물 같은 건 생으로 넣잖아요. 다진 마늘을. 나물 같은 경우는 다진 마늘 나물 같은 거 별로 안 들어가요. 이게 마늘 덕하니까 향이. 이게 지금 어디 나갔다고요? 이게 어디 나갔다고요? 거죠? 이거하고 섞었어요. 어디로? 네, 떡볶이. 떡볶이로 나간 거고 파츠 마늘을 섞어 떡볶이 프랜차이즈로 납품했다는 주인. 그런데 파츠를 갈아 납품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답니다. 내가 단가 잡으니까 키로에 5,000원 맞추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사장님이 이거를 섞어서 납품하신 거예요? 단가 맞추려고? 네, 납품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도 니까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좀 아니, 많이 남았으니까 마늘 떡이 비싼 거 알아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은 근데 주사도 이거 아니 얼마 전서부터 그렇고 그렇지 그렇게는 안 했어요. 이제 한 달 됐나? 많이는 안 써봐요. 1kg에 5,000원이라는 단가를 맞추기 힘들어 파츠 다진 마늘을 납품했다는 주인의 말. 실제로 해당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제시했던 간이 영수증을 봐도 킬로그램당 5,000원에 납품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중 우리는 예상 못한 상황도 겪었는데요. 하지 마세요. 마늘 도매상과의 인터뷰를 위해 찾아왔다는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본사 직원. 그런데 손에 든 질문지가 눈에 띕니다. 우리는 가게 안에서도 이 질문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뭐야? 질문지를 자세히 보니 해당 떡볶이 업체와 얼마나 거래를 했는지
현재 쓰고 있는 마늘은 무엇인지, 파치 마늘을 납품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보기 여기까지니까. 이건 뭐예요? 안녕. 이건 뭐예요? 저기서 준 거예요? 안녕. 왜 그러냐? 이거 남의 거니까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뭔지 뭐예요 이거는 그냥? 그냥 한번 잡아봤다고요. 그러니까. 마늘 도매상은 왜 이 질문지를 숨기려 했을까요? 그리고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왜 이런 질문을 꺼냈을까요? 후속 취재 중 우리는 이 납품 업체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깊숙 가공 판매하고 그다음에 이 식품 제조 가공 그다 그게 다 안 된 신고 그게 다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일단 그걸로 단속하고. 알고 보니 이곳은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무허가 무신고 업체. 허가 업체의 경우 구청에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곳은 프랜차이즈에 납품하는 5년 동안 위생 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갈았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거죠? 우리 업소는 아예 무허가 무신고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 사법 기관에 고발하는 처리 방식은 일단 그렇고요. 그 제품을 납품받은 업소도 아무 표시도 없는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원료를 이제 그런 걸 썼으니까 무표시 제품 사용한 거에 되는 거죠. 확인하지 않고 받았던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 업종에 따라서 행정 처분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영업정지 대상은 될 것 같아요. 마늘 도매업체의 무신고 영업은 형사고발 대상인데요. 무등록 미표시 제품을 사용한 프랜차이즈 업체 역시 식품위생법 4조 7항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신 것처럼 마늘 유통업체에서는 국내산 냉장마늘 시세보다 저렴한 5,000원의 단가를 맞추기 위해 이 파치 마늘을 사용해 해당 떡볶이 프랜차이즈로 납품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해당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식 입장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선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우리에게 연락해 올 것임을 밝혀왔습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해당 업체에서 추후 알려올 입장에 대해서도 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후속 취재와 방송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360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재료의 공급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히 본사의 의무입니다. 가맹점을 관리 운영하는 본사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서로 본사에서 파치 마늘을 갈아 만든 마늘이 유통됐다는 걸 몰랐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 버린다면 이 피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가맹점 업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겁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밝힙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해 소비자와 가맹점 업주들의 우려를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냉정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양심으로 얻은 신뢰는 맛보다 오래가기 때문입니다.